그러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3주차 수업이네요, 그죠? 3주차인데, 어, 전주에 이제 뭘 했냐면, 기본객부터 다시 했죠, 그죠? 어,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기본객. 어떻게 만들으셨어요? 수립과 승인두 개입니다. 두 개만 딱 센터를 잡으면 돼요. 수립하기 전에 기초사고 하 의견 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승인하기 전에 협의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배웠던 게뭘 배웠냐면, 배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배웠습니다. 광역도시계. 획 기본계획은 관할지역의 발전 방향인데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서 발전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둘 이상이죠. 그두 개는 아, 막연한 두 개가 아니고 상호 인접해야 됩니다. 상호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발전 방향인데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뭐에 대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지정. 그래서 어, 그 권역을 먼저 정해줘야 되는데 그 지정하는 권역이 관할이 동일하면 누가 지정했냐면 관할 보지사가 있습니다. 다름이 누가 있어요? 국장이 있죠. 하면 계획을 만들어줘야 돼요. 계획 만드는 절차는 기본 계획로 똑같죠. 어떻게 합니까? 수립과 승인입니다. 근데 광역도시 계획은 둘 이상의 특광시 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둘 이상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포에서는 둘 이상이 나오면 항상, 항상 똑같아요. 항상 100%인데 누가 하냐면 협의에서 만다 공동으로. 공동으로 근데 공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수리권자가 바뀌어버리죠. 누구로 바뀌어요? 지정권자로 하는데 막 싸워요. 그러면 조정해 줍니다. 누가 해줍니까? 지정권자가. 승인도 누가 하고 지정권자가. 그래서 우리가 광역도시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센터를 잡을 거는 지정권자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했던 게세 번째 시간인데 시험에서 매년 나오는 거죠. 그죠. 도시군 관리계그을 했습니다. 관리계획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이나 광역처럼 수립 승인이 아니고 용어가 좀 바뀌죠. 수립한다는 표현 대신에 어떤 표현을 써나요? 입안. 이반. 그다음에 입안한 내용을 만다. 결정. 결정하고 나서 뭐 하냐면 고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인데 입안하기 전에 절차는 똑같죠. 제일 먼저 기초사고 그다음에 의견 들었어요 그다음에 결정하기 전에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죠 그죠 그래서 이방권자가 누구로 배웠어요 이방권 자 누구 싹다싹다행정적싹다 나눠져 그죠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장 도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 결정권자가 누구냐 예를 들르면 누구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원칙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국장만이 결정하는 관리계기세 가지가 딱 정해지죠 세 개. 뭐 어떻게 배우세요 장계시. 그죠? 짱게시, 이렇게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기초사나 의견 정치, 그 다음에 결정에 전해 협의심의 이 절차는 동일한 절차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게,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게, 우리가 용도 지역을 배웠고, 오늘은 용도 지역 이어서 수업을 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이뭘 배우고 있죠? 국토계획법이죠, 그죠? 국토계획법. 그래서 어, 전체 목차를 한번 싹 잡아보고 다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어, 배우려고 하는 법이, 배우고 있는 법이 국토를, 국토를, 어떻게 했나요? 계획을 세웠죠. 그 계획만 세워서는 돼, 안 돼? 안 되죠. 맨날 계획만 세워면 안 돼요. 여러분처럼 맨날 오늘 무슨 공부할까 막 계획만 세워면 안 되잖아. <laughs> 그죠?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실천을 해야지, 실천을. 그래서 계획,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되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죠? 세운 계획대로 뭐해라?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법률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률 명칭이 너무 길어가지고 법률 명칭 외우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런데, 어, 우리가, 명칭을 단순한 아무 의미 없이 외우시면 안 되고요. 그 명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개한 한 개씩 부여하면서 외우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용어가 이제 그런 용어 중심으로 법은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용어가 가진 의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의 의미는요. 어떤 특정한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대상으로 하냐면 우리 국토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먼저 마하고 앞에 생긴 대 말이. 선 계획이죠. 그죠?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마자 이용을 하자. 후용입니다. 이 말이 생에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쓴 글씨를 넣어서 읽으면 굉장히 문장이 부드러지죠. 워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마자 계획을 세우자. 그죠? 그다음에 마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무슨 배우고? 공법을 배우고 있어요. 사법을 배우고 있어요. 공법이죠. 공법은 한마디로 많은 뭐 법이라고 했어요. 음? 규제법, 잔소리하는 법이라는 게 잔소리하는 법. 그죠? 그래서 규제도 규제. 그래서 두 가지 규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가 무슨 규제 한 개, 계획 규제 한 개, 그 다음에 무슨 규제, 이용 규제. 그러니까 당연히 뭐부터 나와주는 게 맞아요? 논리 구조상. 그 계획, 계획부터 나와야 되니까 계획 규제를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책장을 넘기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계획이 우리가 이제 배웠던 계획이죠. 그죠? 두개 이상의 특광시군에서 만들어지는 무슨 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지정 수립 승인. 그다음에 관할지역에서 만드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 있어요? 도시 군계획이라고 했죠. 도시 군계획, 도시 군계획. 관할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도시 군계획은 발전 방향이 추상적이냐, 아니면 구체적이냐에 따라서 두 개로 구분돼요. 추상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가을은 뭐라 그런다. 도시군 네, 기본계획이라 부릅니다. 기본계획. 자꾸 여러분들 따라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 입에 붙습니다 이게. 음, 음.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은 방향만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 주면 여기서 뭘 주냐면 지침을 줘요, 지침.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침을 주는 겁니다. 이 그림으로 치면 스케치를 이렇게 해 줘요, 스케치. 지울 수 지울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대로 되긴 되는데 100%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서 지침을 주면 어, 그 스케치를 해 주거든요. 그럼 스케치를 받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스케치 행글 받았어. 어떻게 해야 돼? 버려. <laughs> 물감을 칠해야지. 감을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뭘 보는 거냐면 스케치 행글 보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현상을 보는 겁니까? 현상. 그러니까 다리를 보는 거고 터널을 보는 거니까 터널을 놓았으면 좋겠네가 기본 계기라니까요 다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네. 제2, 제2순환고속도로를 만들면 좋겠네. 이게 기본 계기고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제2순환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실제 도로가 놓여진 걸 보는 거야. 터널이 뚫린 걸 보는 거고, 다리가 놓여지고, 공원이 만들어져 있고, 학교가 설치된 걸 보는 거라니까요. 어떤 지역에, 어떤 지역에, 어, 인구가 막밀집이 되니까 학교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아, 요 초등학교를 갖다 앞으로 향후 지금 인구 증가, 증가 속도로 봤을 때몇년 안에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 라고 하면 그게 기본격이에요. 근데 실제 초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갖다 확보하고, 그게다가 학교를 짓는 거야. 그 학생들이 그 학교를 다니는 거야. 우리가 보는 거는 스케치를 보는 거예요 하면 그게 학교가 학교가 스케치된 걸 갖다 실제로 못 감치해진 걸 보는 거야. 그래, 그 그래, 그렇지. 저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관리계획이에요, 관리.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그래서 관리계획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기본 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만드는 무슨 계기라 불러요? 추상적 계기다, 구체적 계기다, 구체적이다. 구체적 이 물감을 칠해진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 계획 글자도 그렇잖아봐 봐. 기본 계획이란 말하고 관리 계란 말고 하 글자를 바라니까 뭘만데요뭘뭘관리한다니까 뭐 도시 안에서, 도시 안에서 뭘 관리한대. 그죠? 근데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거든. 그게 구체적인 권리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몇개 있냐면 여섯 개로딱 법에서 못을 딱 박아놨단 말입니다. 그 여섯 개가 뭔데라고 하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배웠죠. 생활권으로 나누는 거야요 어디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생활권으로 나누는 거지. 그죠? 그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거야. 그럼그 토지를 뭐로 써야 돼? 주거지로 써야지 주거지로 지정해 놓고거그다다 공장 지으면 안 되잖아. 그죠?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거야. 그럼그 토지를 뭐로 써야 돼? 상업지역 쓰는 거예요. 여기 여기 용도지역상 어디에 해당해요? 상업지역이죠. 그상업지역이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토지용계획서 확인서를 안 떼봤는데 상업지역으 어떻게 알았어요? 어? 생활권이라고 주변 지역의 생활권이 보니까 상업지역에 맞게끔 토지가 뭐 되고 있더라. 이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로 만들어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뭐로 만들어가지고 계획으로 만드는 거야. 먼저. 그니까 러그 계획대로 만다. 이용 상업지역으로 이용하는 거라니거요 무슨 계획으로 만든 무슨 계획으로 상업지역을 징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도지역이나 오늘 배울 건데 용도지구 그다음에 용도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끝이 구역이라는 말로 끝나요. 일을 마귀하고 뭐 지정하기도 하고 또는 만다 뭐 변경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계획이 필요한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입니다. 관리계. 주거적, 상업적, 공업, 녹지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계획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냥 지정하는 계획. 야. 여기 주거지역해라고 해서 지정되는 게 아니고 계획을 만들어줘야 돼.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더라? 관리계획.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만들어지냐면 이방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제일 먼저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적합한지 기초사고 그다음 의견듣고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안을 입 세우고 그다음에 주거지역으로 만다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지정하기 전에 니네 마음대로 지정하면 안 되니까 협의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뭐 고시하고, 그 다음에 일정기간 안에 지형도면을 통해서 어디가 주거지역인지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죠. 그러면 그제서야 주거지역의 구속력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 구체가 되는데 라고 했을 때세 번째는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뭐 기반시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도로, 학교, 공항, 항만 이런 것들을 마기도합니까 뭐 관내에서 설치하죠. 설치하는게 아니고 정비도 하죠. 그 다음에 설치, 정비된 걸마기도 뭐 한다. 계량을 할 때, 즉, 도로를 설치할 때는 니네 마음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역시 뭘 잡아야 된다? 계획을 잡아줘야 돼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인데, 관리계획 절차는 입안 결정 고시란 절차를 거쳐서 도로 부지로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토지가 뭐로 이용되는 거예요? 도로 부지가 되는 거예요. 그 도로 부지로 해놔놓고, 그 학교 지으면 안 돼. 도로 부지는 도로 부지로 써야 돼요. 공원 부지로 했다가 그걸 학교 용지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 용도 변경, 용도 전환 하기 전까지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관리객은 신도시를 만드는 모두 관리객 일종이고 개발 사업.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 무슨 사업도 정비 사업도 관리 일종입니다. 근데 개발 사업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관리계획의 일 내용은 맞죠. 그죠? 맞는데 개발 사업은 관리객 절차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가죠. 별도의 법이 있어 요 없어요? 있고 그 법이 뭡니까? 도시 개발법. 정비사업은 여러분들이 관리객 맞아요. 관리객 자식은 맞아. 관리객 자식이야, 자식. 자식이 몇명 있다? 6명 있다니까, 6명. 관리, 관리객 자식이 몇명 있다? 여섯 명 있다니까, 여섯 명. 관리, 이렇게 생각해 관리객 자식이 몇명 있다? 여섯 명이 있네. 여섯 명. 여섯 명 있는데, 넷째, 넷째,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결혼해가 분가인 거예요, 분가. 응? 그래서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째하고 다섯째하고 여섯째는 같은 집에 사는데 넷째가 넷째가 분갈 했다고 야는 어디에 살고 있고 도시개발법 야는 어디에 살고 있고 정비법 이런 독자적인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법과 정비법이 계속 말씀드린데 어, 여기 귀에 들려야 되는데 개발법과 정비법도 관리기 일 내용입니다. 일 내용인데 개발법과 정비법은 개발법과 정비법은 또 따로 있는 법이 아니라니까요 어디에 포섭돼 있다. 여기에 포섭되어 있고 더 크게 보면 국계법이죠. 그 국토계획법 안에서 실제 시험 문제를몇개나는다고 생각하시면 국계 법만 가지고 나오는 게 12개. 그다음에 개발 몇 개? 6개. 정비 6개. 그러니까 요 안에서 시험 문제가 몇개 나옵니까? 24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토지 관련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주택법이 각각 1개씩 4개죠. 그러면 38개. 그다음에 농지법 두 문제에 40문제로 끝입니다. 이 국계법의 중요성을 계속 지금 우리가 이제 스개강한 이후에 3주 연속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 제가 강조를 안할 수가 없, 안할수 없는 게 국토계획법이 되면 개발정비법이 쉬워져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국, 개발정비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센터를 어디에 잡아놓고 공부를 하시냐면 공법은 국토계획법을 센터로 딱 중심에 세워놔놓고 가야를 조져야 돼요. 국개법을 조지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꼬리를 내리게 돼 있다. 공법이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특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국토계획법 개발, 정비, 주택, 건축을 1대1의 비율로 1대1의 비율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부터는 공부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논리 체계를 좀 아셔야 돼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어디를 개발할 때 이쁘게 개발하겠어 지정하는게 뭐가 있냐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구도식을로 공부할 겁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용어 좀 어렵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습니다. 이걸 지정도 하기도 하고 여기에 맞는 뭘 수립한다?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죠. 이 계획이 바로 무슨 계획이냐면 관리계입니다. 그래서 관리계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6개의 종류가 있다. 이래 보시면 안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통적으로 쓰이는 말이 어떤 말이 있어요? 그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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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라 죠렇죠 그래서 이걸 무슨 규제로 부른다? 이거 계획으로 규제하고 있죠. 어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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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공간을, 아, 이거 똑같이 하또 진짜. 국토 공간을. 자, 이거 가지고 국토 공간에 계획으로 규제해야 되냐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관할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한민국에 관할에 속하지 특광시군이라고 하는 관할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대한민국에 단한 개도 없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두개 이상의 특광시군이 공통 품으로 가지고 발전 방향까지 모색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전체는 하나의 계획의틀 속에 갇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획으로만 규제하는 게 아니고 무슨 규제 돼야 돼요? 이용 규제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 이용 규제로서 이제 독자적으로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개발 행위 허가는 제도입니다.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이거 개발 행위. 어디를, 어디를 이용할 때 규제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서 일련의개발행위라죠 그러면 와, 뭐 하겠다. 규제하겠다. 조지겠다. 잔소리 하겠다. 어떻게? 허가받아라이 이래 되는 겁니다. 허가받으면 뭐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다죠. 여러분도 하면 이게 뭐, 꼭 잤으면 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금 빠른 분들은 음, 내지는 또 복습 이런 걸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국회법 목차가 이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국회법 목차가 들어왔다면 공법이 거의 절반이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뭐를 배웠냐면 광역배하산 배웠어? 배웠죠. 지정 수립 승인, 기본객배하산 배웠어? 배웠죠. 수립 승인, 관리객절차를 배웠어? 배웠어요? 배웠죠. 입안 결정고시. 그러니까 관리계획 절차를 배웠다. 그것은 용도지역이나 지구구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절차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고 기반시설이 설치 증비 개량되는 물 배웠다. 절차를 배운 거죠. 맞습니까? 지구단위계획구이 지정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절차를 배웠어요. 안배웠죠 근데 용도지역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절차는 배웠잖아. 입반 결정 고시는 절차를 거쳐서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거 배웠잖아요. 근데 용도지역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 그건 안 배웠잖아. 그, 용도 지역을 배우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용도 지역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용도 지역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법에서, 법에서, 네 가지 용도하고, 아홉 가지 지역으로 분류가 돼요. 자, 제가 전주에, 아, 놓쳤다. 깜빡이는 동을 일찍 왔는데, 일부러. 그죠. 제가 전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오늘 수업할 때 용도 지역 21개가 암기가 안된 분들은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했죠. 그죠. 앞에 서있다고 했고. 그, 그것 때문에 일찍 왔거든. 아침에 내가. 9시에 왔거든. 제가 학원 문을 다 열었습니다. 진짜로. 어, 이거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 누가 문 열었어요? 저이었잖아요보시잖아 그, 그것 때문에 일찍 왔다니까. 근데 깜빡했네. 앞에서 서가지고 물어본다고 일부 일찍 왔는데. 깜빡했네. 어, 1시간 마치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마치고 물어보고 개비, 개비,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답변 안 되는 분들은 어,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로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아, 오케이. 자. 그래서 사, 네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그네 그렇죠? 가지 정도. 그네 가지 정도가 첫 번째 뭐 있어요? 도시적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죠? 관리적 있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 자, 도시는 다시요, 네 개로 나누죠. 그죠? 음. 어떻게 나눕니까? 어, 주거지역, 그 다음에 어,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그쪽으 가지고 주상공록이를 불러요,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관리 지역이 중요한데 이 관리 지역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이라면 글자에서 정보를 줘야 안 줘요. 글자에서 정보를 주죠. 한글은 깨쳤잖아. 그러면 안다고 이거는 그죠. 그런데 관리 지역은요. 한 글자가 의이란지 관리 지역이 마데된지 지금 관리 지역을 보고 개념이 있습니까? 글자에서 안 쓰죠. 관리 지역이 색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요해. 이게 상당히 중요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법은 공부를 하실 때. 공간 개념과 연결이 되면 공부하기가 되게 편해지는데 공간 개념과 연결이 안 되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보통 남녀 성별로 따지면 남자와 여자에 따라 누가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 건 아닌데 통계적으로 누가 더 잘할 확률이 높냐면 남자입니다. 남자 남자들이 공간 개념이 좀 공간 개념이 뛰어난 건 아니고 뛰어나다는 게좀 이상한데 뛰어난 게 아니고 여성분보다는 성비에서 여성분은 낫는 경우 있죠. 물론 여성분들도 공간 개념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죠? 운전 같은 거 하게 되면 길을 누가 더잘 찾아갑니까? 성비로 따지면 남녀 중에서. 여자가 잘 찾아간다고. 살다 살다 처음 들어보네. <laughs> 그죠? 남자가 더잘 찾아가죠? 왜? 왜? 유전자에 옛날에 뭘 했어? 남자는? 어? 사냥을, 사냥. 사냥. 유전자에 사냥을 했다고. 사냥을. 옛날, 몇만 년 전부터 사냥을 해왔다니까요. 그게 유전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간 개념으로 그걸 잘 찾아가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공법을 조금, 여자 보면, 남자 보면 뭐라 하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에, 확률이 조금 어, 높아요. 그래서 공법은 공간에 대한 개념이 좋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주구직이랬죠 그럼 주구직 앞에서 툭스지 지나가야 돼요. 0.1초 만에. 자연환경본 적이라면 자연환경본 적이 툭스지 지나가면 끝난 겁니다. 그거는. 그런 개념들 그래서 어, 그거는 내가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관리지역이 공간 개념이 안 떠올라요. 관리지역이 세 개가 있는데요. 계획 관리지역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 생산 관리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보증 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리지역이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보증 관리가 있는데 요 글자 가지고 공간이 떠오르나요? 안 떠오르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냐면 아홉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치. 그리고 이게 이제 끝이냐? 라고 했을 때 아니죠. 시행령에서, 대통령에서 도시를, 도시를 다시 16개로 나눠가지고 최종 분류를 몇 개로 냐면 21개로 나옵니다. 도시를 다시 16개로 나눠요. 도시를. 자, 해볼게요. 주거지역은 어떻게 나눠지는데 라고 하니까 양호한 주지경을 형성하는 거예요? 전용. 일, 편리한 주환경은 일반이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자, 저종은 단독 양원이면 1종, 공동 양원이면 2종. 일반은 편리한인데, 층수를 구분하죠. 저층, 중층, 중고층. 그 다음에 준주구직은 주구기능에다가 상업기능이 혼재되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상업직이죠. 상업직은 도심기능이나 부도심기능. 포인트가 심입니다. 심. 심. 그죠? 무슨 상업? 그게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일반이죠. 유통물류기능이면 유통. 물류 기능이면 유통. 이웃 가까이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주면 근린 이렇게서 내게 됩니다. 그다음 공업지역은요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공업 오염물질이 막 배출되고 그런 입니다 어디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일반공업 배출에서 로 필하면 일반이죠. 경공업 플러스 주급 플러스 상업지역이면 중공업지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에 녹지는 개발이 안 되면 뭐야 보전이죠. 개발이 유보되어 있으면 그렇지 생산이죠. 그다음에 제한적 범위에서 개발이 가능하면 자연, 개발 가능성으로 분류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렇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면 대충 감은 오거든요. 근데 이 관리직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관리직이. 이 관리에 대해서 한 설명드렸나요? 저번주에? 네? 그러니까 글자는 내가 설명했는데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나요? 안 했죠. 어, 안 했죠. 오늘 할 거예요. 오늘 오지 말 거예요. 그래서 계획관리는 이제 계념은 이거예요. 글자 계념이에요 계획관리는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도시하고 비슷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용도지역상 도시는 아닌 데니다 생산 관리는 저 농림업 생산을 위해서 농림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를 하는데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한 지역. 그리고 보전 관리는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유사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죠?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곤란한 지역. 그러니까 야는 뭐하고 비슷한데 그렇지 도시야. 옛날에 준도시예요 이게. 혹시 준도시란 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준도시라고 혹시 용도지역상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옛날에 있었거든요 처음 듣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어 처음 들을 수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죠그 다음에 생산관리가 옛날에 준농림 이에요 준농림 그리고 이제 보증관리는 새로 창조한 건데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증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관리직이 책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거든요 근데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증관리 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그 동네 특징 내지는 그 공간의 특징임으로써 지나가면서 글자가 읽혀지는 거하고 그냥 계획 관리, 내 음절로 읽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관리적은 여러분들꼭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지금부터 관리적에 대한 공간 개념이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설명을 제일 잘하거든요. 응. 지금부터 내 생명 뺏겨 사는 건데, 들어봐봐. 어, 이해할 수있다 쉽다니까, 이게. 들어봐. 어, 관리직이라는 게요, 원래 우리나라에 없었더랬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땡 3년에 만들어져요. 땡 3년에 국토계획법이 만들어지는게 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냐면 리땡3년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월드컵 할 때마다도 관리직 이 우리나라에 없었어. 월드컵 할 때마다도. 어. 그래서 여기 뭐 월드컵 이후에 태어나신 분안계시잖아 이게 있습니까? 있어. 월드컵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2003년생 있어? 어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아, 있을 수 있지. 우리 집그 학원에 중학생이 있다던데. 아, 고등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어? 고등학생? 우와. 화이팅. 박수. 음. 제가 옛날에 한 10년, 14, 10, 15년 전인데, 14, 1년 전에 수업 들어가니까 중학생이 앉아 있는 거야. 너왜 왜 왔어? 엄마 도시락까지 왔어? 왜 왔어? 이러니까 엄마가 학원에 보냈어? 이러더라고. 그 집에 가! 그랬습니다 공포를 어디, 어른들도 알아듣기 힘든 공포를 어디 가아들어 그러니까 아제 있더라고. 이야씨 그럼 물어보니까 엄마가 보냈대요. 엄마가 이제 합격을 하고 보냈대. 눈이 살아있어 눈이 애가. 그래 했는데 오, 너무 잘 알아들어. 어, 굉장히 어렵거든요. 행정법이거든요. 공법이라는 법이 공부해놓은 법이. 그래가지고 야 그때는 이게 뭐가 있었냐면요 지금은 없는데 수수합격자. 그다음에 최고령, 최연소 이런 걸 발표하고 를 신문에 인터뷰하고 막 그랬더랬어요. 야, 이거 기회다, 이래가지고, 그죠? 로아, 이래가지고, 매일 까자 사주면서, 합격하면 누구 때문에 합격했다고공포쌤요 <laughs> 지금 지나서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합격했다고공포세 계속 제가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계속. 계속. 그냥 하는 게아니고 먹을 거 사주면서. 근데 걔가 합격했어요 진짜로 합격했다니까요 고2 때, 중2 때, 1차 합격 중삼때이차 합격 음~ 이 일만 합격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 지, 엄마 엄마를 엄마 이야기하니까 공부를 되게잘한대요그 정규에서 뭐~ 삼등 안에 든다면 제가 돼야 되고 그~ 외교 시키냐고 다른 수학을 공부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좋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쉽게 하더라고 그~ 그~ 어머니도 대단하시죠. 그~ 진도 합격을 했어 그~ 인터뷰를 했겠어 안 했겠어 했지 내 이름을 이야기 했겠어 안 했겠어 했지 했지 그래서 최연소 합격자가 시킨 적이 있습니다. 자 가스레티팅으로부터 들어간다. 자, <laughs> 어, 이제 학교, 학교, 학교 보장하겠습니다. 과에 바로 들어간다, 과에. 과에. 까먹었다, 뭐 해야 되나 지금. 자, <laughs> 관리직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관리직. 그러니까, 땡 3년인데, 땡 3년인데, 땡 3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관리직이라는 게 없었어요. 관리직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직이 없었으니까, 관리직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존 이렇게 돼 있었겠네. 그렇겠죠. 그죠 관리, 지금은 관리직이 있는데 그래서 어 관리직이 없었으니까 봐요. 공간을 보라고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일부는 뭐가 되고? 도시가 되고. 일부는 사용도지가 3용도직이라니까요. 농림이 되고. 또 일부는 자연환경, 보적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공간이 분리가 돼 있다니까요. 공간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데땡 3년 이전은요. 이러돼요 도시가 집중화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어디에 바글바글바글 바글, 바글 모여 살았냐면, 여기에 바글바글바글 바글, 바글, 바글 모여 살았어요. 여기에. 그죠?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이제 중심바에, 지금 보시면 원도심, 구도심이래. 라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어디에 가더라도 바글바글바글 바글, 바글 모여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 90년대를 지나면서요. 90년대 시대상을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뭐 시대상에 황 대해서 설명을, 공법을 이야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시대상 설명이 있어가지고 약간 정치적인 부분도 약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게, 그래야지 이런데 이게 폭이 늘어지기 때문에. 에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제 기점이 언제로 보냐면요. 80대 중반을 갖다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래 얘기합니다. 80년도에 뭐가 생기냐면 86 아시안 게임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죠? 87년도에 87년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88년도에 뭐가 있어요? 올림픽이 합니다. 올림픽 올림픽.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어요? 불안전했어요 굉장히 불안전한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괜찮았어요. 경제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신문기사 이런 거 보면요. 개가 입에 만원짜리 물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어, 진짜 신문기사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게 어디에 놓냐면 응팔. 응답하라 응답하라, 뭐, 86인가, 88인가, 뭐, 있잖아요. 그죠? 8 0인가 뭐. 드라마, 이제 드라마. 고, 그런 기사가 온다. 실제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옛날에 울산에서 우리가 이제, 어, 우리가 현대중공이나 업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보너스를 받으면 진짜 입, 개가 입에 만 원짜리 를 물고 다녀요. 음, 진짜로. 그래서 88년도를 지나면서 대한민국 국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 됩니다. 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전했잖아요. 그죠? 대모도 어,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랬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격이 한 단계 업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출도 엄청나게 잘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파업이 많았죠. 파업, 파업, 그 아이가 파업이 많았잖아요. 그 파업이 많았는데 한번둘 봐봐요. 파업을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파업이 성공 실패했어. 맨날 티, 옛날 팔십년대 티브업은 막 그죠? 자동차 불지르고 막 대화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파업이 성공 실패. 성공. 실패는 무슨 실패야? 성공이지.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 밥의 성공은요,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요. 그럼 그때는 직장에서 안 잘랐어. 들어가면 그냥 끝까 그, 다니는 거야. 정년이 보장됐죠. 그리고 직급이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야. 워낙 많은 사람들을 뽑았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그때만 하더라도 뭐 10%씩 8%씩 9%씩 이랬습니다. 지금은 뭐 2%. 그죠? 2%뭐 됐다 이러면 뭐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올해 같은 경우2% 성장률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선진국이 진입했기 때문에, 그러고는.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막 올라가면 막 월급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자꾸 밑에 아들로 들어오니까 어, 어떻게 어 됩니까? 직급이 올라가고. 그리고 대학교처럼 취직이100% 됐어요, 100%. 100%, 100%.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죠? 어, 대기업의세 군데, 공사 하나, 대기업 하나, 그 다음에 금융권 한 개, 아씨, 어디 가고 고민하다가 선풍기에다가 원수 합격증 날려가지고 제일 멀리 려는 거 가고 막 그랬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그진는 말입니다. 진짜로. 그런 시절이 있다니까요, 었 한때. 에, 그랬는데 그, 이 파업을 통해서 파업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성공을 하고요.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파업 성공이 뭐적식 문제를 떠나놓고 그게 성공은 뭐가 뭐가 임단협을 통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게, 임금이. 그근 근로, 근로자들이 주머니가 두툼해지는 거야. 옛날에 옛날에 이름 잔 그, 우리 장그 뭐라 그러지 밤에 일하는 걸 뭐라 그러지 야근, 토일을 일하는 걸 뭐라 그러지 잔업. 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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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런 걸 하고 나면 돈을 줬을까 안 줬을까? 옛날에 옛날에 안 줬어 돈이 어디 있어 그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노 는 그냥 했지 옛날에는 그죠 그래서 뭐뭐저저 어딥니까 청계천에서 전태일 열사 뭐뭐 뭐 불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라기보면어그그시릇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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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니까 옛날에 그래가지고 고도 성장을 이뤘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이제 파업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인정받는 거야. 노동상권이 인정받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상권을 인정받고 그다음에 뭐잔업수당도 받고 그다음에 야근 수당도 받고 뭐다 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머니가 두툼워지는 거야. 여러분, 그러죠. 주머니가 돈이 이제 많이 생겨. 그럼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뭘 할까? 주머니에 돈이 많이 생긴다고. 그럼 뭐 할까요? 땅을 산다고. 뭐그 정도로 많이 생기진 않습니다. <laughs> 20만 원에서 20, 20만 원에서 25만 원 생겼다고 해서 땅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예. 술 마시나 보다? 어, 뭐, 그럴 수도 있죠. 어, 술 마시나 보다. <laughs> 술 좋아하십니까? <laughs> 자, 돈이 많아지면 뭐 할까요? 아,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봐. 노름. <laughs> 오늘, 좀, 오늘 좀 특이하네요. 어, 성향들이. 어, 많이 특이하죠. <laughs> 여행? 어, 제가 얘기할게요. <laughs> 오늘 수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 사람들이 주변이 돈이 많아지니까 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차를 사요 차차 차. 마이카 시대가 열리는 게 9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응팔에 보면요 보라 있죠 보라 보라가 서울대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외를 나거든 그래 과외 해가지고 차를 산다니까요 응팔에 나오잖아 90년대 초반에 벌어지는 현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어디로 나가 시작한다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커지는 거죠 도시가 자꾸 이렇게 자 그래서 그 그때는 토요일도 근무를 했단 말입니다 그건 주말에 인제 놀러 갔다 와. 어, 그래서 출근해, 올려 출근해. 그러면, 어, 뭔 이야기를 하냐면, 내의 놀러 갔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 하죠. 해가지고, 뭐먹었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 하죠. 맛있다고 해야 하 하죠. 하죠. 그게 진짜 맛있겠어요. 아니면 별로인데도 맛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별로인데도 맛있다고 한다. 그게 뭘 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갔다 왔다는 거 그죠. 그 들은 사람이, 들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나도 가야지. 그래서 좀 이따 차를 사가지고 간다 간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학 도시공학적으로 이야기해서 도시가 비대화 지면서 커지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더라. 수도권에 있더라. 그럼 차가 있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부산으로 놀러 가지는 않을까? 아이가. 그죠. 그러니까 어디? 그 지역으로부터 한 시간 내지는 한 시간 반두 시간 거리에 있는 곳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어디냐면 춘천, 가평, 양평 이런 데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놀러가는 지역들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비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거든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펜션이라는 데가가지고요 1박 2일로 자고 오고, 거기서 고기 구 문제가 얼마 안되래요 우리가. 외국아들은 100년이 넘거든요. 뭐 샌드위치 사가지고, 뭐 파크에 가서 뭐 묵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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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하는 게 오래됐는데, 걔들은 100년, 200년이 됐는데 우리는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놀러 가면 뭘부터 해 버립니까? 아니 뭐 문화를 즐기고 이런 건 아니잖아. 힐링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가자마자 뭐 합니까? 야, 불때 <laughs> 구워 <웃음> 뭐하고 마셔. 그러고 뻗죠. 그러니까 쉬러 가는 게 아니고 바로 간다. 어, 노, 노가다로 가는 겁니다. 노가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자가격이 없잖아요. 었 그러니까 놀러를 몇번 가면 관련해? 자가격이 없었잖아. 옛날에는. 그 놀러를 몇번 가? 두 번. 이제 두번가잖아두 번. 가잖아, 두 번. 언제? 꽃구경, 단풍구경, 어디에서, 개몸에서, 뭐 빌려가지고?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1년에 두분 가니까 관광버스 타고 놀러 가는 순간에 전날부터 막 가슴이 설릴 거 아니야. 그래서 타면 막이 뭐 시작한다? 숨 쉬고 묵고 놀다니까요. 그게 우리나라의, 그, 근데 그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그게 힐링이라든지 그런, 그런 개짐들이 정착을 정안 했어 그래요, 그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지금 많이 바뀌었죠. 우리 우리가 예를 들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정말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비약적 발전 선진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발전을 이 했잖아요. 뭐 지금 좀 집집마다 차두 대, 뭐한 대씩 없는 부산누가 있습니까? 그 짧은 시기에 그렇게 발전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 진짜로. 정말로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대한민국 인구 몇명 되지도 않잖아. 5천만 명. 땅 떨어도 콕콕만한데. 그런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단 말이죠. 그래서 도시가 제가 말씀드린, 80년대를 80, 9 0 지나면서, 80년대 안 그랬는데, 90년대 지나면서 도시가 외부로 사람들이 뻗어지나, 밖으로 나기 시작해요. 도시가 막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와, 외곽적으로 막 놀러가고, 막 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그 펜션 짓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자, 근데 도시라는 게,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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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경계선이 있거든요. 농림하고 자연은 경계선이 있다고, 경계선. 이 경계선까지 갔어. 그럼 얘가 성장을 멈춥니까? 계속 성장합니까? 그렇죠 계속 성장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보, 전이 돼야 될농림과 자연한 게본 적이 뭐가 다훼손이는 거예요, 횟손이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옛날에, 여기 2000년생은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뭐, 저도 잘 모른다. 나이그래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40, 50대 지나신 분들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어디, 어디 지역이 난개발이 된다는 이야기 많이 했죠. 그게 지금은 이야기 안 해요. 그런 이야기 언제 나왔어요? 그게? 60년대, 70년대에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 놓기 시작했다? 그게 9 0년대요 90년대. 90년대. 99, 99, 99 이런 쪽에 훼손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기가 농림이고, 여기가 자연환경보존제이고, 여기가 도시입니다. 경계선이 반드시 있어요. 경계선이. 그 경계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튼선이 아니고, 하나의 실선이 지나갑니다. 실선. 여기가 상업적이죠. 옆에 뭐예요? 주구적이죠. 상업지역과 주구적을 가르는 선이 1km 폭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실선이 하나 쫙지나가고금쫙어가지고 여기 주구적, 여기 상업지역이렇 나눠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렇게. 어 금이 그어지는 겁니다. 근데 80년대로 갑니다. 80대 중 후반으로 가면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 요 없어요? 있죠. 그다음 경계선 그 바로 옆에 이웃에 이런 토지를 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요 토지 가격하고 농림지역에 있는 지금 요 토지 가격하고 여기 도시입니다. 도시에는 요 토지 가격이 80년대는 같았을까요? 차이가 많이 났을까요? 어? 같죠. 둘다 개발 안 되기 때문에 뭐왜 똑같아. 차이도 안 나. 그런데 90년대를 지나면서 이거 개발이 되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어디 가게든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죠. 이거 개발 가능한 토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농림이니까 개발 안 되죠.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어, 내려가는 건 아니고 멈춰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신분이 달라져요. 옛날에 둘이 이웃이거든. 금짝 그어가지고 나는 농림, 이거는 도시, 이래게 되는 거야. 토지 면적이 똑같다 그러면 평당 가격도 똑같아. 요둘다 같이 막걸리 먹었다니까요. 아, 그런데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야가야가 신분이 달라지는 거야. 토지이 올라가니까 그러고 이런 데서 뭐뭐 뭐뭐 한다 이래 가지고 수용돼 가지고 했다 그러면 어그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런 상이 실제로 생기는 게언젠냐 90년대, 90년대 자 그래서 요두 개의 토지인데 여기는 개발이 가능한데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농림지의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자기 토지가 어디 있다고 착각해요 갑자기 내 토지는 어디 에 있다? 도시 실제로는 용도지역상은 농림인데 도시에 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토지는 도시에 있다 내 토지는 도시에 있다 내 토지는 도시에 있다 내 토지는 도시에 따르면 한질번 이야기하고 나면 내 토지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도시에 있는 것같아니까요 그러니까 위반위가 행 속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도시하고 농림지이 있다 그러면 그죠. 그 위반행위들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그죠. 즉 경지에서 위반위가 행막 생겨요. 실제로. 음. 여기도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 관내도농림지이 있어 없어. 관내에도 농림지역이 있겠어, 겠어 있죠, 있죠, 있겠죠, 있겠죠. 근데 여기 에 관내에 있는 농지역은 우리가 저, 어, 양평이나 가평이라 이런 데 갔을 때그 농림지역과는 좀상이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 그렇듯이 위반행가막 속출하는 겁니다. 자, 어,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적경지역에서 행위자리 충돌 현상이 막 발생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언제 발생하냐면 90년대입니다, 90년대. 90년대. 그죠? 그리고 90년대 에 마이카 시대가 일했다고 했죠. 마이카 시대가 일했다고 했죠. 도시가 비대화 되는 거야요 커져나가. 밖으로 외부로 막팽창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들이 또 언제 만들어져요? 신도시? 일기 신도시가 언제 만들어져요? 그게 90년대 아이가, 아0년대 중반에. 그죠? 다 흙을 파는 지대에 만든다니까요. 서울시 청기점을 해가지고 3,40km 정도 되는 데다가 원을 딱 그렸어요. 원을 그려가지고 만드는 게 신도시예요. 그죠? 남쪽에 뭐, 성남에 어디? 본당, 북쪽에, 고양시 어디? 일산. 서쪽에 그죠? 부천에 뭐 중동. 그죠? 그다음에 동남쪽에 뭐 그죠? 안양에 뭐요? 평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신도시를 갖다가 만들고 신도시를 만든 자리에 옆에다가 뭘 만든다. 외곽 순환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띠를 두르는 겁니다. 오 이제 그 도시 설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효율적 관리가 돼안돼 돼, 지금? 안 되죠. 효율적 관리가. 왜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언제 생긴다? 90년대 중후반부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그러면 이 상태를 계속 두어야 돼, 바꿔 줘야 돼. 바꿔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땡 3년에 국토계입법을 만들면서 국토공간의 배치를 새로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꾼 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공간의 구조는 똑같아요. 공간의 구조는 똑같은데 똑같아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농림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증이 있겠죠. 자, 고유 영역, 도시의 고유 영역, 농림의 고유 영역, 자연환경보증의 고유 영역은 놔두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자 봐봐요. 여기는 도시로 편립이 예상되고 도시하고 비슷한데, 그죠? 어, 도시가 아닌 무슨 관리, 여기 계획 관리 지역을 정하는 거예요. 계획 관리. 자, 여기 농림 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는 해야 돼. 그런데 주변 용도지역의 관계상 농림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한 지역, 무슨, 지, 무슨 관리, 고기는 생산 관리 지역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비슷하게 관리는 해야 돼. 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본질으로 지정해는 곤란한 지역. 무슨 관리? 뭐 이게 보존 관리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 발생한 때이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과거에 발생한 때 문제를 해결해야 될거 아니야. 자 옛날에는 봐봐요. 옛날에는 도시가 중심부를 형성한 다음에 외부로 팽창을 해나가잖아요. 그죠? 이러가지고 어, 끝이잖아. 야가 그 성장을 멈춥니까? 계속 성장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존해야 될 농림과 자연환경을 훼손이 오는 겁니다. 보니까 이제 그렇이도 있거든. 도시가 중심을 해서 팽창해 나간다니까요. 요 끝이 왔다니까요. 야가 성장을 계속 해야네.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를 훼손나 어디를 풀어서 쓰면 돼. 계획 관리를 풀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관리적인 개념이 뭐라고 되냐면 도시로 뭐가 예상되는지요.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이게 도시 예비군이에요, 도시 예비군. 그래서 2003년 이후에 만들어지는 신도시 또는 산업단지가 전부 어디에 만들어진다? 계획관리지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걸 알고, 이 개념을 알고 땅을 산 사람들은 떼부자가 되죠, 떼부자가. 왜그 이후에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농림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림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하고 비슷한데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한 지역이죠. 이 어디를 싸고 있다. 농림을 밖에서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농림지역을 잘막 위해서 보 전하기 위해서 방파제 방파제 농림의 방파제 우리가 사과에 바늘로 사과 껍질에 멍을팍 내버린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 사과. 가바늘로 구멍을 내면. 껍질에 색깔이 변질되면 색깔 섞죠. 그 아이가 그러니까 야가 야가 농림이라고 하는 코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농림 밖에서 농림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여기는 뭐야? 자연환경 보존 지역 밖에서 자연환경 본적을잘 보존하기 위해서 지켜라. 그러니까 보존 관리는 어디를 싸고 있다? 자연환경 본적을 밖에서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말라고. 그렇죠. 자연환경 본적을잘 보존하기 위해서. 요렇게 해서 관리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팽창되는 걸 일단 여기서 계획관리를 풀어 쓸수 있죠. 그 다음 과거에는 요, 요 적경지역에서 충돌 현상이 막발생해주고 난리가 났잖아. 그런데 충돌이 발생안 해. 도시하고 농림이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여기서 어, 완충지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죠. 뭐야 완충지대. 완충지대가 뭐야? 충격을, 막아더라 뭐 완화시켜준다니까요. 이 완충지대 아닙니까? 그 중간지대. 이게, 이게 관리적입니다. 지이 관리지역은, 어, 요런 역할을 하는 게 관리적이다. 그래서 공간의 개념에서 관리적 지 개념은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거든요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 계획관리는 어디를 싸고 있다? 도시를 쌓고 있다. 왜? 예? 왜? 도시가 대려고 도시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도시가 대려고 도시 예비군. 음. 그죠? 그리고 생산관리는 어디를 싸고 있다? 농림마와 와, 농림지역을 잘 보존하려고 보존관리는 어디를 싸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말라고 자연환경 분석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60이 장봐 봐요 62 0자관리적역 나오죠 관리죠 자 보시면 무슨 관리 계획관리 글자로 보입니까 그림으로 보입니까? 계획 관리가 글자로 보여, 그림으로 보여. 그림을 보여야 돼. 어디를 싸고 있다? 막 와. 그죠? 도시의 비고. 그러면 이 글자를 몰라도 돼요. 시험은 객관식을 치를 거거든. 아, 그림을 기억하고 있는데, 글자가 뭐 놓으면 그걸 틀리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 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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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으로 공부를 해서 기억을 하면, 글자는 시험장 가면 쓰라야 골라내는 거야. 골라내는 거 아이가, 골라내는 거. 그럼 골라내는 것 중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 글자를 골라내면 된다니까요. 읽어볼게요, 또. 안 읽어보면 또 이상하니까. <웃음> 자, 고등학생 <laughs> <자, 에? 웃음> 그 이해했어? 글씨 특별 관리할 거야. 음, <laughs> 다음 주부터, 다음, 다음 시간부터 앞에, 맨 앞에. 어, 뒤로 가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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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관리. 학교 가면 누구,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학교 속에 반대 써야 돼. 까 올드 가스 라이팅 바로 들어간다. 자, 대신에 맛있는 거 많이 사준다. 내가. 음. 바요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도시로 편입이 예상된다. 이거 그러니까 도시 예비군이 돼이 말이에요. 자연환경을 위해서 제한적인 개발, 이용 개발을 하려는지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는 개발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겠습니까? 일리 있겠습니까? 열려 있죠. 그러니까 계획 생산 보증 관리 중에서 어디가 행위전에 제일 완화가 되어 있을까요? 그거 당연히 계획 관리지. 당연히 계획 관리지. 그러니까 그 당연히 계획관리지. 당연히 계획관리지. 이거 개념을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하는 도시 예비군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2003년 이후에 우리 주변에 산업단지 그다음에 각종 신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아무데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 에 만들어진다, 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 2000년, 2003년, 2004년에 우리가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 주택가게 노무현 정부실에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신도시를 하나 만든다고 했는데 그 신도시 위치를 놓고 그때 강남권에 위치를 놓고 그때 논란이 되게 많았더랬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어디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알았어요. 그는 어디라고? 판교. 판교, 판교. 근데 판교냐 뭐냐 용인 어디냐 막 이래가지고 막 노래를 많았다니까 판교밖에 없어요 왜 봐봐봐 이거 개념을 하면 쉬워져 이게 자 여기 이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증관리가 있거든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증관리가 있는데 자 신도시를 만드는 거야 신도시 신도시 이제 도시 안에 신도시가 있겠죠 근데 어딘가에 새로운 신도시를 또 만드는 거야 또 만들려고 하는데 봐봐 어, 빨간색으로 할까? 어요걸 하고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신도시를 만들면 돼안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된다. 왜? 그래, 제가 말씀드린 사과의 사과의 껍질에 야는 뭐 하는 거냐면 농림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림지역이 방파제라니까. 근데얘 사과 껍질에다가 뭘 내버린다? 구멍을 내버리는 거예요. 가면 어디가 면 된다? 야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공간적 측면에서 가지고 여기에 신도시를 만들죠. 그러면 도시까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눈 뜨면 어디로 출근할까? 요로 출근할까, 아이가? 근데 도로를 설치해줘야 돼요. 망을 깔아줘야, 기반세에 망을 깔아줘야 된다고.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와. 그렇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어, 뭐 실패했다고 하기에는 좀 증거인데 옛날에 한참, 그죠? 용인의 동백지구나 이런 데 가보면 도시하고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이게. 근데 판교는, 판교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요게 있어요, 요게. 판교 알죠? 판결은판결란 신도시를 만들면 도로 설치비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미 설치가 다 돼서 분당에다 있잖아.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니까. 이게 뭐만 만들어 빼면 된다? 택지를 만들어서 아파트 지급이면 끝나는 거예요. 도로 설치비, 기하철 공사비 한 개도 안 들어가. 그거는.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가 커져나갈 때 뜬금없이 여기에 푹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그 인접지역을 깔고 들어가면서 그 도로망이라는 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하죠. 어디가, 이, 여가, 여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노? 이,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보고? 그런 많이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노? 경상도 말로 여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노?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누가 알았어? 니네 빼고 다 알고 있어, 이니 네 빼고 다 알고 있다고. 어디에 어 그냥 만드나. 이런 것들이. 계획에 다 나와 있어, 이미.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 등등 해가지고 이미 계획 속에서 어디가 개발된지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야. 단지 어디가 안 나왔냐면 몇 번지부터 몇 번지 이래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 이게 안 나와 있는 거야, 이게. 그, 이걸 갖다가 아는 게 이제 이 전문가들의 이게 손길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죠. 이 전문가들은 안 다니까 어디가 놓을지. 우리가 토지를 전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래야 합니다. 산에 가서 이래 보면 저이겠네 음, 이래 이야기 합니다. 그럼 저게가 돼요, 진짜로. 저 지하철역도로 가 되랍니다. 저 지역도로 와. 보인대, 진원에는. 기미는 안 돼, 기미는 데 진짜로. 그런 이기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 눈에는 보일까, 안 보일까? 아, 난안 보이, 안 보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 안 보이는데. 그걸 주문하는 사람들은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보고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걸다한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도 그 도로망을 볼수 있고 계획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러런데 보면 알아 몰라. 모르죠. 여러분, 까망눈이란 말입니다. 왜냐면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과정, 이 공법이라는 과정을 배우면서, 기초적인 지식 습득하는 거고, 이게 이제 습득된 다음에 이걸 이제 현장에 가면서 자꾸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지역이 네, 그런 측면으로 어, 여러분들한테 예, 접근이 됩니다. 여기서 세 개. 계획, 생산, 보전관리 개념을 꼭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놓는데. 자, 이런 21개 용도지역이 있는데, 이 21개 용도지역이, 이 21개 용도지역이, 자, 들어갑니다이수 21개 용도지역이 지정을 하여, 지정을. 지정하려고 그러면 절차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절차가 필요하잖아. 그렇지 않나요?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어디 일종 일종 전용 주거지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려 그러면 그냥 지정을못하잖아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절차를 거치야 돼요? 어떤 절차? 관리객 절차 아지왜 왜 그래? 기본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새로운 개념에 파, 파, 떨어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주거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을 지정하려고 그러면 선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인데? 관리획관리획 절차가 뭔데? 이방 결정, 고시란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수만 개, 수만 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려고 그러면 절차를 거쳐야 돼요. 절차. 그죠? 어떤 절차를 걸치는 원칙인데, 관리 절차. 뭐,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실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라고요? 입안 결정, 고실한 절차를 거치라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관리계획을 원칙적으로 21개, 21개의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려 그러면, 네 마음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어, 관리객 즉 입안에서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결정 고시란 절차를 거쳐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근데 예, 원칙은 절차를 거치는데 그죠? 어, 절차에 뭐가 있더라? 특별한 예가 있습니다. 특별한 예, 특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특별한 예. 절차를 거치면 특례입니까? 일반 예입니까? 일반 얘기했죠. 특례는 뭔데라고 하니까,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의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만 생략하는 겁니다. 대신에, 결정까지의 절차만 생략하기 때문에 뭐는 해줘야 될까요? 고시, 고신해야 돼요. 고신해줘야 시 돼요. 그리고,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까지, 요까지의 절차를 몽창 많은 경우가 있더라, 생략하고도 용도직이 지정되는 경우가 이때 말입니다. 그래서 요두개의 생략 질차가, 어, 재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지문으로 뜨기도 하고 단독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보고 있는 교재 어디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라면 요 3번입니다. 3번. 몇 페이지냐면 62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원치. 국장시도대도시장은 누굽니까, 여들? 국장시도대도시장. 관리의 결정권자죠. 관리의 결정권자. 용도지역 지정 변경을 관리구로 만다, 결정한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요 지금 두 줄의 문장이 부드럽게 읽혀지면서 의미가 팍팍 됩니다. 의미가 있죠. 국장, 시도, 대도시 시장인 관리계 결정권자는 용도지역의 지정을 관리계 절차를 통해서 용도지역을 만다, 지정한다. 용도지역 지정권자가 누가 됩니까? 국장, 시도, 대도시장. 시즉 관리계 결정권자가 돼요. 동일하거든요. 여기에. 자, 근데 절차에 뭐가 있습니까? 뭐의 특례입니까? 절차의 특례요. 절차의 특례. 절차의 특별한 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번 결정의 특례가 있습니다. 아인, 결정의 특례. 결정의 특례. 결정의 특례. 쓰, 쓸래요? 필기하실래요? 문의해야 된다. 결정까지만 특례니까 문의해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고시는 해야 한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고시는 해야 한다. 이렇게 딱 적으면 돼. 고시는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특례이기 때문에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의 절차만 특별한 예니까 뭘 해줘야 된다. 고시는 별도로 해야 돼요. 고시는, 고시는 해줘야 됩니다. 자특인지 사회 볼까요 공유 소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인 내용과 같으면 관리객에서 입안에서부터 결정 절차는 없이 그 매립 중공구역은 매립 중공인가로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뭐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이래 돼 있죠. 즉 지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면 라 틀립니다. 뭐까지만 지정까지만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관계 특광시장 곳은 는그 사실을 뭐해다 고시, 별도로 고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별도로 고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특례불인정.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과 달라. 내용과 달라. 그리고 매립구역이두개 이상의 용도 지역을 지거라. 이것하고 있으면 그매립구역에 속할 용도 지역은 생략못하고요 관리객으로 절차를 거쳐줘야 돼요. 오늘 중국애가 통보어 있는데, 자 이거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설명 드려볼래요 이거.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잠 설명 한번 들어봐봐요. 여기에 이 바다입니다. 바다. 이 육지인데 여기가 부산의 해운대, 해운대. 부산 해운대입니다. 근데 부산의 해운대는 용도지역상, 사 용도지역상 어디 어디에 속합니까? 사유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뭔지 어디에 속해요? 응, 부산 해운대 응, 도시 자연환경 뭔지가 아닙니다. 해운대가 무슨 자연환경 뭔지 안 가봤구나. 해운대는 홀딱 벗고 노는 데입니다. 바닷가 도시, 자연환경 의 아닙니다. 도시, 왜 가라? 해운대는 도시, 도시, 도시. 해운대 안 가보셨어요? 에? 제 고향이 부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음, 해운대 맞지 않습니다. 음, 제 친구가 장사하는 데도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가서 이야기하면 서비스 줄수 있습니다. 아니면, 바가지를 치울 수도 있고. 자, <laughs>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네. 자, 여기 있는데, 자, 들어봐봐요. 여기 많이 있거든요. 요 마늘, 요만큼의 마늘, 매립을 했어. 요게, 요게를 매립했다고. 바다를. 요, 매립한 거야. 매립을 할 때는요, 아무나 매립할 수는 없고, 매립 면을 받아야 돼요. 특허를 받아서 매립하는데, 매립할 때 그냥 매립하는 게 아니고, 매립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요걸 뭐 때문에 매립했는데라고 하니까, 요걸 매립해가지고, 택지로 쓰려고 매립을 한 거예요 택지 택지로 쓰려고 매립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만큼의 지금 노란색만큼의 새로운 토지가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럼 여기 용도지역 생활권을 갖다 부여해 줘야 되는 줘야 돼해 줘야 되죠 여기 용도지역을 지정하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노란색에 용도 어떤 용도로 쓸지 지역을 지정을 하려 그러면 절차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 되죠 어떤 절차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란 절차를 거쳐서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입안 절차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입안하고 협의심의를 거쳐서 결정, 지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일정기간의 지형 도면까지 고시하는 거야. 요 절차를 거친단 말입니다. 요 절차를 거쳤어. 요거 거쳤어. 그런데 요거치면 목적이 뭐야? 택지잖아요. 그럼 여기는 100% 용도지역상 뭐로 지정될까? 어, 도시가 될까? 아니야? 아이가 특지니까 도시가 되겠지 뭐. 그러니까 하는지 아이가 얘 바보야. 야와 이러니까 바보야 말라고 말라고 무의미한 절차를 거치노 여기서 여기까지는 맞아. 생략하죠 면해주고 음, 고시해야 됩니다. 와 이러니까 매리바는 목적하고 매리바는 목적하고 그와 이웃하고 있는.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목적이 마더라 동일하죠 똑같죠? 얼마나 동일해야 돼? 이게 똑같아야 된다니까? 얼마나 동일해야 돼? 1번 완전히 동일해야 돼, 완전 동일, 완전히 동일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부터 여기까지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만 맞아 생략하자는얘기죠 대신에 뭐 해줘야 된다? 고시는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는 언제부터 도시로 흡수가 되어버리냐면 매립, 매립, 중공,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이웃한 용도지으로뭐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 안 돼. 고시는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되는 겁니다. 끝. 이게 다예요. 그런데 매립한 목적이 봐봐요. 매립한 목적이 매립한 목적이 매립한 목적이 택지로 하면 되는데, 택지인데, 여기 완전히 동일하면 되는데, 여기는 도시인데요. 이렇게 나눠지가지고, 여기는 도시인데, 여기는 뭐냐면, 농림지역인 거야. 그러면 택지로 매립을 이렇게 했는데, 목적이 완전히 동일합니까? 일부는 농림에 걸쳐있고, 일부는 동일합니까? 일부는 동일하죠. 그런데 측량한다, 모른다? 모네요, 그때는. 그때는 절차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목적이 얼마나 동일해야 된다고? 첫 번째, 얼마나 동일해야 돼? 완전히 동일해야 돼. 그럼 어디까지만 생략하는데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 생략한다니까 뭘해줘야 되고 고신해야 된다니까죠 언제부터 이웃한 용도적로 흡수가 되버린다 매립 중공인갈로부터 이웃한 용도로 뭐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끝 함들 목적이 얼마나 동일해야 돼 완전히 동일해야 돼 완전히 동일해야 돼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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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만 생략한다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 생략한다뭘해줘야 되고. 고신해야 돼요. 누가 하는데? 트, 꽝, 시장, 구수가 고시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웃한 용도주로 흡수가 되어버린다? 매립, 전공, 인가로. 딱 다섯 개의 논점만 정리하시면 돼요. 다 했습니다. 한번더 볼까? 거짓말 그 했는가? 공유수면 받으면 돼요. 옛날에 호수로 논 적이 있습니다. 매립 목적이 매립구입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주의 내용과 마음이, 한, 내용과 마음이 한, 같으면, 얼마나 같아야 돼? 완전히 동일해야 돼. 완전 동일. 완전 동일해대 돼. 일부 같으면 안 돼. 관리객에서 뭐까지 생략한다? 입안 결정 절차 없이. 입안에서도 결정 절차까지만 없이. 매립 중공구역은 언제부터? 매립 중공 인가로부터 이웃한 용도적로뭐된 것으로 온다? 지정이 된 것으로 온다. 그러니까 뭐는 별도로 해줘야 된다? 고시는 해야 된다. 누가? 특 광시장군수가. 그, 특례부린장 한번 볼까요, 밑에? 매립 목적이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의 내용과 내용과 달라 달라 다른 경우 또는 그 매립 구역에 속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쳐서 아까 도시하고 농림촌에 걸쳐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어, 매립 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뭐했나 별도로 뭐 해라 지정을 해야 된다 즉 생략할 수가 없다 여러 중공인과 통보하고 뭐 이래 해주면 됩니다 다 해서 끝이야 이게 다음에또 설명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몇 가지 생략합니까 결정만 생략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고시까지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는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이 다섯 군데 안기 셔야 돼요. 음, 안기 해야 됩니다. 근데 시워요은자첫 번째 항만법 규정에 따른 항만구역인데 도시 인접한 공되돼 있죠. 여기서 포인트가 항만구역이 포인트이겠습니까? 이런 보시기에 그죠 어디가 포인트일까요? 그죠 어디 인접한? 도시 인접한. 어디가 포인트일까요? 항만구역이 포인트일까요? 아니면 도시 인접한이 포인트가? 그렇지, 그렇지. 항만구역이다 도시가 되는 게 아니고, 그항만구역이 어디 에 연접해야 돼? 도시 연접해야 돼. 그러니까,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에 연접할 때는 도시가 안 되는 겁니다. 항만구역이 어디 에 연접해라고요? 도시 연접해야 돼요. 그러고, 의항구역 역시 어디 에 연접해야 된다? 도시 연접해야 돼요. 포인트가 도시 연접하는 포인트입니다. 형광펜 한번 칠해볼까? 아이고야. 형광펜 3주째 들고 다니다가 오늘 드디어 한번 칼한 뽑네. 형광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어디에 포인트를 칠해야 돼요? 그렇지 도시의 연접판, 거기다 행안판을 딱칠르셔야 됩니다. 도시 연접판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뭘 빼버리냐면 도시 연접판을 빼버립니다. 항망구 이건 도시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X. 항망구이인데 관리지역의 연접한 경우에 도시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가틀는데 포인트는 도시 연접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세개 국일첨이랍니다. 뭐라고요? 국일첨 국가일반첨단산업단지 세 개는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네번째 그 다음에 전원개발사업구이나 그 예정구역 이렇게 해서 다섯개인데 다섯개만 줄만 치놓으시면 안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오면 돼? 나중에 오면 연 언제 오면 돼? 9월달에 9월달에 지금부터 이런거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면 안돼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면 안돼 다섯 군데는 뭐가 된 것으로 온다? 도시가 된것죠 우리가 암기할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암기할 때 제일 좋은 거내 자극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같은 거오면틀립니면 돼요. 틀리면 고민을 하거든요. 틀릴 때.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앉아 가지고 막 외운다고 외우지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틀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꼭 이제 단순하게 외워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두 문자를 다지 연상법을 가지고 인제 그렇게 연를하면 시험장에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무특대고 개념도 모르는 상태에서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는데 막 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막 줄치고 외우고 막형먼펜 치라고 그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개념부터 좀 잡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한 개가 관리지역 안에 있입니다 어디에서 관리지역 안에서 관리지역 안에서. 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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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용도지역이 뭐라고? 관리지역이라니까요 관리지역 안에서 자, 자, 한번 보세요. 농지법에 따라서 요만큼이 농업 지능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고 뭐로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자, 볼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토지가 좀더 파란색 토지가 다 어디에 해당하는데 용도지역상 관리지인 거요 관리지죠. 근데 이 빨간색 요만큼이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됐어요. 농업진흥지역은요, 농림업진흥을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디가 농업진흥지역이냐면 농지법가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어떤 어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고 가든지 고속버스 내지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어디 가는데 평야지대가 쫙 펼쳐져가지고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어, 논밭들이 쫙 있는 경우로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그게 뭐라? 농업진능지역으로생각하면 돼요. 농림업지능으로. 있어요. 근데 근데 가보면 농지 말고는 다른 용도의 토지가 없잖아요. 그게 왜 없냐면, 그거 말고는 뭐낙게 막아놔서 그래요. 그 여기를, 여기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데, 여기에, 여기에 농업진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지능지역 지정된 거야. 그럼 여기는, 여기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였는데 관리지역이었죠. 근데 오늘, 오늘 농업지능지로 지정되는 순간에 뭐로? 농림지역이 되버리는 거야.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관리에서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고 있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네? 변경이 되고 있잖아, 변경. 아이가? 근데 용도지역이, 용도지역이 지정이 될 때도, 지정이 될 때도 관리익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말할 뭐 때도, 변경을 할 때도 관리객을 바꿔줘야 돼. 용도직을 바꿀 수 있잖아. 그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 예를 들어서 어디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게 계획 관리에서 신도시가 들어선, 순간, 들어선 순간에 도시가 바뀌어. 그거 주지직이될 수도 있지, 있지 않나요? 용도직을 바꿔줘야 될거 아니야? 바꿀라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 관리객 절차, 이반 결정 고시란 절차를 거쳐야 된다. 말이야. 그죠? 그래서 변경하려고 그러면 어떤, 어떤 절차를 거치라고요? 이반에서부터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절차를 거쳐서 안 거치는 거야. 이 절차를 마다 뭐 생략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관리객 입안 결정 고시의 절차의 생략 특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죠그 여기서 자, 질문 들어갑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1번, 2번, 3번에 제가 줄을 쳤는데 자, 요 제일 키워드를 잡아야 돼, 키워드. 그러니까 항상 볼 때, 글자를 막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글자의 핵심, 핵심을, 급소를 탁 찔러줘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자, 손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쉴게요.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제가 번호를, 번호를 여기에 1번, 관리지역 안에서 2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3번,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것으로 본다 이랬거든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1, 2, 3번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 자, 손, 손. 자, 손들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laughs> 이하지 말고,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심리유부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1번이 제일 중요한 글자같다는 거죠. 음. 그 다음에 2번, 농업지능지란 말이 제일 중요한 글자같다는 거죠. 3번.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다. 아, 그렇죠. 지금 손을 들어보니까 어디가 제일 많냐면 이게 제일 많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죠그 1번이 답입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관리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이 됐다고 해서 항상 농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농업진흥지역이 어디에서 돼야 돼? 관리지역 안에서 되면 돼. 그게 관리지역이 중요하다니까. 관리지역이 어디야? 관리지역이 어디야? 중간지대잖아 싸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농업진흥지대버리면 야는 농림지으로흡 합쳐도 된다 이말이야 결정 이 포인트가 뭐야 시험에서 뭘 낸다 수험생들은 어디를 보고 흥분한지 압니까 수험생들이 어디고 흥분할까요 요거 흥분하면 요고 요거 보고 요거 흥분하거든요 그 출제 출제할 때뭘 빼버린다 관리직을 빼버리죠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으로지행된 지역은 농림지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어디를 빼버린다. 관리지 빼버리죠. 어디 안 했으면 그렇다? 관리지역 안 했어. 이 포인트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 그죠? 그 형광펜을 어디 칠해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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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입 이미 칠했죠? 어, 이미 칠했죠? 형광펜 칠하는 건 LT입니다, LT. 속도가 완전 빛의 속도로 칠해버린다. 출칠때좀 행복하시죠? 출칠때좀 행복하지 않나요? 엄 공부했다는 그런 느낌도 받고, 어, 저, 또 집에 가면 또 숙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갔던 거 맞나? 이러 보여줘야 되잖아. 어, 봐라. 한번 갔다 다 이렇게. 웃음 자 그다음에 2번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조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또 나오죠 어디 안에서 관리 지역 안에서 관리 지역 안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보존 산지가 됐죠 그러면 당해 지역은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조로 결정 고시된 것입니다 똑같아요 얘와도 포인트가 어디에 있더라 보존 산지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조되는 것은 아이고 어디 안에서만 관리지역 안에서, 어디 빼버린다 시험에 낼때는 어디를 뺀다? 관리지역을 빼는 게 일반 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리지역이 중요합니다. 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공법 수업을 지단세 분밖에 안 되는데, 관리지역을 알고 있어가지고, 관리지역의 특징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좀 쉴까? 예, 네,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